로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. 그의 문체는 불필요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쉽고 간결하며 사실주의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. 그의 글솜씨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. 어떤 사람의 술 취한 헤밍웨이에게 그의 글솜씨를 시험하기 위해 단 6개의 단어만을 사용해 슬픈 이야기를 쓸 수 있는지 내기를 걸었다. 잠시 생각하던 헤밍웨이는 냅킨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. 아기 신발을 팝니다. 한 번도 안 신었어요.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아이의 사연, 이를 적어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다. 내기를 건 사람은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고 6개의 단어, 세 줄만으로 울림을 준 헤밍웨이의 일화는 오늘날까지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다. 감사합니다.